얼마나 더 속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예. 오늘 그것은 그 사람 첫 인사에서 2000년 6월 달을 얘기를 했어요. 2000년 6월 달이 뭡니까? 대중여우 김정일이가 평양에서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한 날이에요. 그 이후 잘 돼갔던 게 지금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걸 다시 하란 얘기죠. 그런데 그때 김대중이가 한 게 뭡니까? 남북회담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했죠? 예,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김정일이는 핵을 보유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사기극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2002년도에 미북 합의, 그것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깨고 육자회담이란 틀을 빌려가지고 사기극을 계속 5, 6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속았습니다. 거긴 누가 이어와서 정권을, 노무현이가 이어받았죠.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건 물려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이 뭐라고 그랬나요? 2006년에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이 한 말이, 북한 핵은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평통 자문위원회에 나가서 연설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설마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이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 이런 말은 못해요.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빈유가 돼서 계속 이 핵무장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이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가 코너에 몰려서 지금 조금만 더 우리가 밀고 나가면은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데 거의 다 만들어 놓고 포기할 수 없어서 마침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평화 제스처를 써왔는데 이것을 법정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관계 회담도 그렇고 법정 물음표이 누구냐 하면은 을이 되는 거고 낚시를 던진 것은 갑이 되는 거죠. 오늘 그 회담 모습 보니까 완전히 갑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물론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제재 국면을 완전히 비트는 거, 이것은 지금 이 싸움을 완전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은 대한민국 갈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하면 한미동맹도 이게 우습게 되고 국제연합이 북한을 제재하던 체제가 이제는 보세요. 개성공단 뭐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되면요. 이건 대한민국이 이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고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갑시다. 고맙습니다.